뭔가 입질을 하는데. 우와. 또 입질 온다. 왔어. 우와. 우와. 이야. 월척입니다. 지금 영광으로 왔는데요. 예전에 제가 한번 산란기철 한번 와서 촬영을 했다가 꽝치고 간 곳입니다. 꽝치고. 아, 이곳을 다시 지금 도전해 보러 왔는데, 아, 꾼들이 오늘 일요일인데 되게 많으시네요. 지금 네 분 정도 와 계십니다. 네 분 정도. 여기 이쪽 앉으신 분들이 다 위쪽으로 앉으셨어. 그러니까 고기들은 일단은 지금 중상류 쪽에 다 붙었다는 소리겠죠. 분위기로 봐서는요. 좋은 자리 찾아서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기분 좋은. 차는 바로 뒤쪽에 있고요. 최대한 가까운데 자리했습니다. 지금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오자마자 지금 쓰레기를 한 봉다리 주워놨고요. 아, 오늘 지금 공략 지점은 이렇게입니다. 이렇게. 최대한 방해 안 되게 조용하게 하겠습니다. 제가 방해가 안 돼야 될 텐데. 아니요, 저를 어차피 금방 하다 가서.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원래 마음에 들었던 자리는 저 안쪽이었는데요. 중간에 제가 이제 철수를 해야 돼서 괜히 이제 철수할 때 왔다 갔다 하면 방해될까봐 일부러 초입 자리에 앉았습니다. 방해되면 안 되죠. 오늘 미끼는요, 글루텐하고 옥수수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바람이 좀 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장판을 깔아버렸네요. 낚시하기는 최상입니다. 최상. 뭔가 입질을 하는데? 뭐지? 대피면서 한 마리는 잡았는데, 잔챙이네, 잔챙이. 한 6치 정도 될 것 같아요, 6치. 얘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누면 나오는데요. 누면 나와. 얘도 아까랑 똑같은 사이즈예요. 한 6치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. 6치. 얘는 7치입니다. 7치. 지금 대피면서 3마리 잡았습니다. 3마리. 너무 많이 나오는데? 낚시를 하면서요. 고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재미없어요. 재미없어. 아, 몇 마리지? 3마리인가? 4마리인가?
고기들이 멀리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고기들이 다 연안 쪽으로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긴 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글루텐에는 솔직히 말하면 넣으면 나오거든요. 지금 계속 넣으니까 나오는데, 이거 옥수수 한번 바꿔볼게요. 옥수수에 넣자마자 나왔어. 옥수수에, 아, 옥수수 넣으니까 좀 씨알이 크네. 한 8, 9시 되겠다. 아, 살림만에 담아볼까? 7시인데요, 7시. 옥수수에 나옵니다, 옥수수에. 지금 고기 나오는 거 보니까 수초에 딱 붙인 쪽에서만 고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똘피드다. 똘피드다. 우와. 아, 걸렸어, 걸렸어. 우와. 오늘 뭔가 대박 느낌이 나는데, 대박 느낌이. 8치, 8치. 한 25, 6 정도 되겠네요. 이제 대를 다 폈는데 현재 시간이 5시 5분 정도 됐습니다. 5시 5분 정도. 한 20분? 25분 정도 그 사이에 한 10수 정도 한 것 같아요. 대략적으로. 지금 거기 붙는 거는 뭐 맨땅에서도 나오지만 일단 수족권에서만 입줄이, 그 입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. 또 들어온다. 왔어. 왔어. 붕어 구멍을 찾아버렸어요. 나오는 자리에서 계속 나옵니다, 지금. 8치예요, 8치. 와, 고기들이 힘이 좋아가지고 막 피아노 줄 소리가 찡찡 나네. 우와, 이야. 우와, 이야, 우와, 크다.
월척입니다. 월척 그 수초 사이에서 잡았어요. 가장 짧은 대로. 아 나오네요. 이 짧은 칸 이 바로 앞쪽에서 나왔어요. 이 구멍에서. 짧은데 그냥 하나 펴놨었는데 옥수수에 물고 나왔습니다. 옥수수에. 개체 한번 해볼게요. 무조건 월척이죠. 지금 보시면 정확히 사이즈가 30.3입니다. 30.3 정확하게 턱걸이입니다. 와 고기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일단 걸었다 하면 막 피아노 소리가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오늘 대박입니다. 좋아요. 좋아. 좋았어. 지금 저 혼자만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요. 분위기가. 분위기가 좀 그래. 아 이제 대편성이 끝났습니다. 대편성 끝나고 지금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. 근데 지금 이렇게 7대를 펴놨습니다. 7대, 6대를 펴놓고 이쪽에 지금 뒷꽂이로 해가지고 저 수초 구멍에다 넣어놨는데 저기에서 네 지금 저 자리에서 월척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뒷자리 저 수초 있는 그 뒷자리에서 계속 고기가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수초의 부친 쪽에서만 입질을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. 맨 땅에서도 물론 한두 마리씩 잡긴 잡았는데 와 오늘 낚시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왔어 왔어. 아우 감았어 감았어. 아, 또 한 마리 났습니다. 이건 9치 정도 될 것 같아요. 9치. 오! 얘도 그 구멍에서 났어요. 수초 구멍에서. 야, 이것 봐라. 오늘 날씨 재밌는데요? 아우 저기서 다 먹어버렸네. 저 앞에 고기가 빠졌어요. 여기 있다. 한 8치 정도 되겠다. 아, 됐어. 자동 방생입니다. 자동 방생. 아, 저 수초 구멍에서 아주 그냥 잘 나온다. 아 그리고 고기들이요 힘이 너무 좋아. 힘이 너무 좋아요. 8치입니다. 8치. 와 오늘 재밌네. 오늘 재밌어요. 뭐 이런 데가 다 있냐. 아 내가 어떻게 이런 데를 저번에 꽝을 맞았지. 입질 한 번도 못 받고 일행 같이 따라온 일행도 6치 한 마리 잡고 끝났거든요. 진짜 대박이다 오늘. 이걸로 하고 날로. 아 일단은 진빵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좋네요. 바로 앞이니까 한 10m 밖에 안 돼요. 아 다행히 입질이 안 왔었구나. 고기 힘들이 와 엄청나요. 저는 막 피아노 조수를 막 나길래 처음에는 수초 걸린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
여기 힘 대박입니다, 고기들. 3번 입질이다. 아싸. 난리 났어. 얘도 입질 들어왔어. 딱 이 구멍이야, 딱 이 구멍. 저기다만 넣으면 입질이 들어와. 좋았어. 와, 저 이제서야 의지 않습니다. 와, 고기 엄청 잡아버렸습니다, 저 지금. 아, 최소한 지금 한 15마리 이상 잡은 것 같아요. 와, 고기 잘 나오네. 고기 잘 나옵니다. 일단 지금 밤에는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요. 지금 초저녁장에는 일단은 대박입니다. 굉장한 대박이에요. 좀 더 조이면서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중할게요. 다른 사람들은 막 먹방한다고, 네? 삼겹살 꺼먹고 뭐 제육덮밥 하고 뭐 소고기 꼬먹고 한데, 저는 이렇게 짬낚이라 뭐 먹을 시간이 없어요. 먹을 시간이 없어. 제 먹방은 초코파이입니다. 맛있다. 와, 7치 다 쌍둥이들, 다 쌍둥이들. 이게 맨 땅에서 올라온 것들은 아, 찌울림이 이쁘네요. 스물스물하게 올라오네. 아, 이제 천천히 접을까요? 여기서 뭐 더 잡으면 욕 먹어요. 니가 어부냐 뭐냐. 아, 이 상태로 그냥 낚시를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시간이 8시가 좀 넘었네요. 한 3시간 반? 4시간 정도 낚시를 한 것 같은데, 이놈도 빨리 방생해주고 이대로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수초 옆에 딱 붙여가지고 낚싯대 펴놓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재밌게 낚시했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올라운버거TV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, 많이도 잡았다.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낚시한 거고요. 와, 지금 7치 이상만 다 잡아놓은 거예요. 굉장합니다. 와, 진짜 많이 잡았다.
이놈도 빨리 방생해주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 먼저 가자. 잘 가라. 이놈들 너무 많아가지고 살림망에 담아가지고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